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생전 안 쓰던 미국 생활, 뭐 물론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라 그래서 황사라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마스크라는 거는 거의 끼는 일이 없이 병원에 가서 볼 수 있었던 마스크.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생활이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돼갑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이제는 나의 생각과 또 주변의 환경적으로 굉장히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여러 방송들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되거나 나한테 문제가 될 확률이 25%, 22% 이상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습니다. 여름에 덥다 보니까 처음에 3월달, 4월달에는 그렇게 급박하게 사고자 했었던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를 만드는 영상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마스크 만드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94, 95, 80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 마스크 답답해서 못 쓰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리고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듀크 대학에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듀크 대학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탑권에 들어있는 대학이죠. 거기에서 마스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많이 착용하는 형태를 전체적으로 14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부분이 가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런 생각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좋다고 판단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마스크 하나하나 제가 한번 써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우리가 현재에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일회용 마스크, 여름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일회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회용 마스크를 우리가 숨을 좀 쉬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기에는 좋다라고 판단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셨던 N95, KN95라고 그러죠. 예,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KN95라는 마스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마스크들이 앞쪽에 조금 볼록 튀어나온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되어있는 마스크. 네, 제일 많이 쓰시게 됩니다. KN95라는 마스크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산이 좋다. 예, 그래서 많이들 선호해서 쓰시는 한국산 마스크. 예, 94. 예, 94인 마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앞면이 대체로 이렇게 라운드가 돼서 조금 볼록한 부분이 좀 덜하죠. 한번 제가 써볼까요? 예, 이쪽이 자, 한국산 94 마스크입니다. 뭐 KN95라고 하는 중국산 마스크하고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동일한 블락을 할 수 있고 또 이거 막아줄 수 있는, 프리벤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최근에 와서는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써봐 드릴까요? 연예인 마스크라고 하는 거, 이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마스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굉장히 밀착하는 유리, 네, 굉장히 밀착하는 유리 좋죠. 네, 틈이 없이. 그래서 연예인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연예인 마스크.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블락이 다 되어 있고 특수 섬유로 되어 있어서 차단이 잘 된다는 마스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한간에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저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시청자분께서 저를 위해서 초창기 때 3월달에 방송을 보시고 만들어서 주셨었던 천 마스크입니다. 면 마스크인데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요즘에 면 마스크는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서 4불, 4달러에서 6달러, 6불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만들고 계시죠. 이것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 마스크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대중적인 마스크로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또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들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건입니다. 마스크는 아니고 두건인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손수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지방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쉽게 보시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도시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을 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두건, 두건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면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나 요즘에 이제 그 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렇게 밀착이 되는 섬유 마스크가 있습니다. 연예인 마스크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리고 KN95라는 마스크가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스크인 94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디스포저블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마스크들은 예전에 비해서 3-4개월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아마존.com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마스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KN95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죠. 재등교를 한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 뭐 하이브리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마스크를 좀 구입을 해놓고 예비를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을에 불안한 사태가 또 있지 않겠느냐 해서 또 비축을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듀크 대학에서 나온 14가지 형태의 마스크들 중에서 제일 상위 링크에 제일 차단 효과가 높다라는 마스크 무엇일까요? 추측하셨죠? 네, 제일 차단 효과가 높다라는 마스크는 이 두 가지의 마스크입니다. KN95, 예, 95로 되어 있는 95%를 차단한다는 얘기죠. 95%를 차단하는 95와 94의 제품이 제일 안전적이고 안정화되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블락을 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거, 제일 worst는 무엇일까요? 직감하셨나요? 네, 제일 worst는 네, 이 제품입니다. 두건이라고 합니다. 이 두건은 하나마나라고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불과 4개월 정도 전인가요? 3월달 말 정도 됐었죠. 미국의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꼭 마스크를 해야 된다면 하고 싶다면 두건이라도 착용을 해라 라고 얘기가 됐었던 방송으로 얘기가 되고 얘기를 대통령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듀크 대학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해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 두건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마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신반의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던 이 천 마스크, 예, 이 천 마스크가 있죠. 이 천 마스크는 굉장히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폴리에스테린 제품은 좀 약하고 100%의 카툰인 경우에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 카툰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 디스포저블 마스크를 쓰시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쓰시고 계시다라는 점 하나를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회용 마스크를 보시게 되면 자, 이 마스크에 끈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끈이 부착이 되어 있는 면이 당연히 있겠죠. 이 끈 중에서 이 끈이 부착이 되어 있는 면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파란색이, 블루 색깔이 진한 쪽이 무조건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들마다 방식이 틀리고 원단이 조금씩은 틀리기 때문에 제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마스크의 부착면에 바깥쪽, 아웃사이드 쪽이 되어 있는 게 바깥쪽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가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깥면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얀 면이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깥면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시니까요. 자, 일회용이니까 먼저 여기를 구부려 주겠죠? 코를 막아 주겠죠? 자, 제가 먼저 쓰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셨을 때 바깥쪽으로 해서 당겨줘야지만 여기에서 들어가는 면의 이 구멍, 홀이 적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깥쪽에서 텐션이 당겨줘야지만 옆쪽에서의 홈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홀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 홀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지만 일회용 마스크를 쓰실 때 꼭 이렇게 스프레드 하셔서 꼭 여기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실 일이 옆쪽에 사이드입니다. 자, 일회용 마스크는 아무리 홈을 줄이고 옆으로 당겨도 이 끈에 대한 텐션이 내가 조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부분이 뜨게 되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스크 홍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런 마스크를 한번 보시면 네, 옆에 뜨는 게 없죠. 예, 뜨는 홈이 없습니다. 그쵸? 물론 이런 면 마스크도 그러고 이런 95 마스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4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일회용 마스크는 옆에 홈이 뜨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꼭 코에 있는 부분을 압축을 시켜주시고 눌러주시고 푸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밀착되어 있는 끈을 부착해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듀크 대학에서 18가지의 마스크 종류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실험의 결과를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뉴스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오픈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효과가 없는 건 두 건이고요. 제 효과가 좋은 건 94나 95입니다. 이제는 여름이 곧 있으면 끝나갈 겁니다. 답답하고 더운 그런 계절이 지나가면서 다시 두껍고 안전도가 있는 마스크를 쓰시게 되겠죠. 또 집에 자녀분들이 계시는 입장에서는 학교에 보내게 되는 경우 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분들, 가족분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사고 방식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각성을 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동안에 주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마스크를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으로서 득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